가라 그래. 유이 씨에서 힘들어하는 거야. 맞아. 강희봉 시간. 아니 한승현 씨. 한승현 씨 한번 보여주세요. 배워야 돼. 해봐요. 재밌어. 네. 자꾸. 대파치. 전을 전할게. 그걸 말이라고 그래. 저 김기영 씨가 뻥쳤네요. 아니 그나저나 유희 씨는 사실 데뷔한 지가 뭐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능도 하시고 근데 이렇게 뭐 예능 프로그램 토크쇼 나오기 전에는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. 진짜요? 네 저는 아, 몸으로 하는군요. 그래도 즐기면서 할 것 같은데 말을 제가 진짜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이 급하면 빨라지고 흥분하고 앞으로 나가고 이래서 저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토크쇼를 잘 못해요. 지금도 네. 지금도 약간 몸이 아프고 나왔어요. 네. 말 먼저 나간다는 얘기죠? 네. 그래서 집에서 혼자 연습도 하거든요. 뭐 무슨 툭 보면서 이제 천천히 뭐 나는 누구고 누구다 이렇게 연습을 나는 누구고 네. 누구다 네. 그런데 토크쇼 진행은 그랬어요. 아니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끼 많고 굉장히 잘하는데 밤이면 밤마다라는 그 지나가는데 댓글이 뭐 엄청나게 달렸었다고. 밤밤이 제가 왜 춤만 나갔는지. 밤밤이 2010년도 제가 알기로는 네. 11월, 12월 그때. 네. 그리고 박재원 씨, 박명수 씨랑. 또 그러니까, 그때 또 유희 씨가 한창 또 핫했을 때였잖아요. 그렇죠. 네. 제가 말이 없이 계속 앉아서 웃고만 있더라고요. 그리고 가끔가다 춤추고. 가끔가다 게스트분이 춤 보고 싶다면 춤추고 여기서 앉아서 웃고 집에 가고. 아 이게 많이. 네. 네 그렇게 해가지고. 제가 이런 토크쇼에 대한 이렇게 울렁증이 살짝 조금 있어요. 네, 약간 뭐 유시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MC복이 없었어요. 가끔 제가 방송이랑 MC복을 해. 그 사람들은 남의 그거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. 유명해요, 그 사람들은. 너무 힘든 데를 들어가서 제가 지금 너무 깜짝 놀랐던 게요. 저는 희선 선배님처럼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. 뭔가 멘트를 생각을 했어요. 만약에 이제 선배님을 딱 봐요. 구라 선배를 딱 쳤는데 머리가 되게 커요. 그럼 제가 어느 순간에 근데 뭐 맞는 모자 있으세요? 이런 멘트를 준비했어요. 예. 그런 멘트 준비하지 마.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쪽에서는 기선이가 짱인데. 아니 제가 멘트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종신 오빠가 계시잖아요. 네. 그렇죠. 막 얘기하는 사람. 네, 제가 오빠한테 이제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물어봤었어요. 근데 정말 희선 선배님께서는 진짜 너무 잘한다고 그러시면서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되게 잘한다고. 그러니까 막 치고 이렇게 최고야, 하시는 거 있잖아요. 누가 정신이가?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아님 말고 이런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.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. 아니 솔직히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막말하고 있어요. 근데 뭐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좋아요. 지금 분위기. 김희선 씨가 진짜 편집 안 되고 김희선 씨가 말씀하는 게 다 방송되면요. 큰일 나죠. 오늘 계속 몇 번 깜짝깜짝 놀랐어요. 그죠? 녹화하시면서 깜짝깜짝 놀래죠. 와, 진짜 선배님 진짜 짱이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나저나 오늘 진짜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. 드디어 김희선 씨의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바로 한승현 씨가 네.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방송 최초로 MC가 한 명 빠져도 되냐고. 근데 실제로 보니까 좋아할 만하네요. 아, 그래요? 그 얘기 알고 있었어요? 네, 저 그때 방송 나가기 전에 보도자료 거 엄청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아니, 네. 그렇기도 하고. 예능 뭐, 카라 멤버랑 우리 그 아저씨랑 같이 그걸 해요. 운동을 같이 네, 해요. 헬스장이 같은.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, 거기 방송에서도 헬스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네. 그 헬스장에 저희 멤버들이 다니는 건 맞는데, 저는 안 다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네. 그럼 어디서 만났어요? 왜 이렇게 너무 아쉬워하는데? 만난 적 없어요. 만난 적 없어요? 네, 뵌 적이 정말 없어요. 네, 만난 적 없대 사적으로. 예. 확인해줘서 고마워요. 저는요, 그 방송 나가고 약간 제 팬분들이 저를 비웃었어요. 왜요? 왜냐면
아, 무슨 완전 그런 아름다움의 대명사 김희선 선배님의 남편분이 왜 널 좋아하겠어. 오히려 팬분들이 그러신 거 아니 옆에.